충분히 찍어주시고 제가 일단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드리는데 사실 무대가 돌아갔어야 되는데 무대 결함으로 인해서 예, 반만 돌아갔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점검하고 하는데 갑자기 오늘 그런 결함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그 조영민 배우하고 하나 배우 시라노 녹수한 배우님 마지막 공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랑해 주셨던 관객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올리기 위해서 이런 투지를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나 배우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맞고 인사 때 올 것 같아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집에서 생각했는데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먼저 원캐스트로 고생해주신 상주하시는 스태프분들 무대팀, 의상팀, 분장팀 그리고 음악 담당해준 유진 언니 그리고 앙상블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배우인 현욱 오빠 잘생긴 호중 오빠 쪼블리 봉근 오빠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한 저희 떠버린 지연 언니 너무 정말 감사하고 정말 형준 오빠를 비롯해서 제가 시라노 들고 여기 해볼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모자란데 록산 맡겨주신 유정만 프로듀서님 정말 사랑했어요. 시라노 모든 찾아주신 관객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시라노 역할했던 조영민입니다. 아까 하나랑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이고 정말 어찌됐든 재연을 하면서 저희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었는데 그동안 재현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어떤 기대와 어떤 환호가 있으면 세 번째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사실 막공이 아니에요. 예, 아직 흔히 이제 세미막이라 그러죠. 이제 저녁에 진짜 마지막 공연을 해야 되는데 80회 공연 동안 정말 늘 한결같이 이렇게 무대를 지켜주신 우리 원캐스트와 스태프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녁에 정말 멋진 총막공이 있으니까 예, 총막도 정말 여러분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시라노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